자, 이번에 할 게임은 히어로 기지 스토리라는 게임이고요. 로딩이 조금 기네요. 아니군요. 아래쪽에 광고가 살짝 떠 있네. 광고도 보죠, 뭐. 이 게임은 추천 게임에 있더라고요.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그냥 플레이스토어 추천 게임에 있더군요. 게임을 지금 하도 많이 클리어 해버려서 게임 마침 없었는데, 이렇게 가볍게 한 방종까지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30분 즐겨보죠. 이번 별모소니까. 별모소가 저번에 디지몬? 그거 이후로 뭐, 광고 읽는 중은 뭐냐? 짜잔, 짠, 짜잔. 게임 전에 이용 계약을 동의해주세요. 동의하고 시작. 안 한다가 있네, 선택지. 저도 어떤 게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추천이 떠 있었고, 약간 이제, 에브리타운 같은 형식으로 건설해서 기지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뭐 즐겨보도록 하죠. 저는 플레이스토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개성이 있어? 배틀 중에 효과가 다르다. 이아름이라고 얘가? 리더의 기질, 배틀 중 모든 멤버의 모든 능력이 3% 업한다. 이성 멤버의 모든 능력이 5% 업한다. 먹보, 배틀 중 모든 멤버의 HP가 업한다. 방어가 업한다. 힘이 업한다. 오, 주인공의 능력이지. 몇명 파티인지 모르겠는데? 컬러는 당연히 블루로 하겠습니다.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취미. 게임에서도 혼친이 돼버렸네. 파티 게임인데. 물고기 효력 발이 노래? 밭일로, 밭일 하면서 노래하는 거? 밭일, 정원 손질. 물고기. 뭐야, 이게? 그냥 뭐, 종류겠지? 힘쓰기의 발이, 땅파기의 발이. 게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게임하는 게 땅파기랑 뭔 상관이야? 땅파기. 됐네요. 블루 레인저 레벨 1. 개조 레벨. 이건 환생 같은 건가요? HP 103에 힘 105에 방어 95에 인기 97. 파워 3단계, 변신 속도 3단계, 스킬 속도 2단계, 변신 슈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로 히어로분들의 서포트를 하게 될 이아름입니다. 아기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파괴된 마을을 재건해 봅시다. 물맛이 좀 시큼한데? 먼저 새로운 히어로를 위해 집을 만들어 봅시다. 기숙사 같은 데서 생활하다 보네요. 상점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아래 조금 거슬리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좀 많이 해야 되네? 220? 이 정도 되겠다? 어디 맞나 하면? 그냥 맞네요. 자, 상점으로 가서 건축 버튼을 눌러보세요. 건설. 텐트는 어떤가요? 큰 길가에 건설해보는 건 어떤가요? 이거를? 건설하기. 지을 장소를 선택해서, 이거 되게 재밌다는 평가가 많아요. 별점이 4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사실 기억 안 나요. 그 정도 하겠죠, 뭐. 4.5 정도 하겠는데? 새로운 히어로. 나야? 아니, 내 캐릭터인데, 디지몬 아닙니까, 이거? 변신 슈트. 야, 되게 복잡하네, 게임이. 모자 장신구 탈 것. 탈 것도 있어요? 전투력이 꽤 높네요. 고독가라서 그런가 봐요. 이게 시너지가 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개체로 해서. 악의 조직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멋있게 변신하려고 연출용 다이너마이트를 늘렸다가.
사령관님을 근출해주세요. 제터 중사. 내가 사령관이 아닌거요? 전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배틀 메뉴에서 전투를 해봅시다. 팀 이름 무엇으로 할까요? 나타나는 척.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강함도 있어. 5분 내 보스를 쓰러뜨리면 최고 점수를 준다. 뭐 출격하죠. 아직까지는 약간 모르겠네. 되게 부드럽게 화면이 왔다갔다 거리는 게 이런 것도 있고. 아, 날 중심으로 시작을 한다. 길이 이어져 있지 않은 시설이 있어요. 길에 도로를.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정 마크를 터치하면 배틀을 시작합니다. 악당을 처치합시다. 이거요? 아, 이거야? 아, 이렇게? 오, 신기하다. 어, 얘도 있네. 공격 버튼 눌러보세요. 저거 써줄 때 계속 눌러야 된다. 아하. 아, 길게 누르면 회복해. 아, 이게 회복을 하면서 이제 부족을, 아, 때리면 이제, 아, 계속 버티면서 이게 돌아가는구나. 왜 저렇게 빠르냐? 이거 역시 아, 이렇게 애플레이어는 이렇게 편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전투 멤버가 회복력이 높은 집에서 거주하면 회복도 빨라줍니다. 아, 이제 집의 역할은 동료의 회복. 내 마을을 이제 컴퓨터가 부수는 거네? 아니 죽이라고 야! 아니 식량이 클릭되잖아! 잠깐 배터리 안 돼. 식량 때문에 배터리 안 돼. 이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게임을. 더블 클릭으로 되네요. 그렇지. 회복.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슬라이드를 변신하면 슈터가. 왼쪽 슬라이드가 어디야? 아, 이렇게? 아, 블루레인저. 오, 세다. 약점과 특기가 있습니다. 서로 약점 공격하는. 아, 얼음 속성인가 보네요. 플레이 방법 확인해주세요. 화이팅. 파워 속도가 높은 슈터를 모으는 거 팁이라고 생각해요. 노려봅시다. 식량이 가득. 나 그만 싸우고 싶은데. 더블 클릭으로 잡읍시다. 아, 이거 변신 유지가 되네요. 너도 변신하냐? 아, 핑크 레인저. 머리가 커진다 변신하면. 어떻게 못 고치냐? 보스. 내 힘을 보여주지. 아, 너무 벌써부터 나와버리니까 내가. 일단은 제거를 하고. 그렇지, 제거를 하고. 잡을 것 같은데? 파워! 그렇지. 아, 이게 회복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제터 중사 격파. 설정 해놓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이 굿센 의지. 어, 잘 만들었는데 게임? 우정 포인트? 왜 적이랑 우정 포인트 써?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기대되네요. 악의식으로 물리쳤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보너스, 기마계 획득, 클리어 보상. 아, 돈을 주네요. 기마계, 인기와 방어도가 올라간다. 계적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거 너무 한 번에 많이 알려준다. 조금씩 알려줘야지 약간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데.
아, 이런 식이야? 이거는 뭐야? 이거 히어로야? 악당 같은데? 첫패들 수고하셨습니다. 설마 이길 줄이야. 걔 소질도 있군요. 건물과 돈을 주지. 건물을 준다고? 목장. 돈 500. 야, 되게 잘 만들었다. 주민도 있네? 야, 잠시만요. 아, 날씨가 추워서 개 매트, 전기 매트 켜주고 왔습니다. 거실은 문 닫아서 춥다. 개가 거실에 있기 때문에.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눌렀더니 칸 4개. 이걸 하면 이제 슬슬 이것저것 생기는 거죠. 이제 영웅 회복이 이제 집인 것 같고. 이게 뭘까요? 도장인가요? 약간 일본 게임 같다. 환경, 시설, 이런 게 있네. 만들면 뭐가 좋은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럼? 주민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시설은 그냥 다 주민 늘어나는 것만 있구나, 이건요. 식량을 획득한다. 아, 알 것 같다. 재밌겠는데? 잘 만들었는데. 만들어볼까? 건설하기. 그래? 나무 때문이야? 아, 그럼 취소해봐. 나무를 제거를 하자. 철거. 이렇게 철거하는 거구나.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네? 많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겠지 뭐. 아, 이거 괜찮은데? 잘 만들었는데. 전투도 있고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만. 승인. 히어로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가 있다면 친구도 거주할 수 있는데. 캐릭터 만들기 건으로 새로운 멤버를 만들어 봅시다. 아, 이거 만드는 거예요? 레드가 있어야겠지. 로페스로 하죠? 이름은. 여도 됐네. 존 크리스. 여자 이름은 존 크리스고, 남자 이름은 로페시야? 너는 이제 덜렁이 해. 너는 일해. 정원 손질해. 좋은 생각이야. 변신 같은 거는 설정 안 되나 본데? 아, 이게 드레케시. 아, 왜 드레케시야? 다시 킴도월. 도월이로 하자. 덜렁이 노래 부르지 말고 정원 손질 하시고요. 도어리 쟤도 킴이네. 대회 늘었군요. 히어로 풀소품인 변신 슈트가 부족하다. 획득해보는 건 어때요? 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 500개 획득했습니다. 하루에 한번 코인을 맞자. 뭐야? 아, 이거는 광고지.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슈트 뽑기. 가차네요. 뭘로 하는 거야? 이거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뽑기는 확정으로 나오나 보다. 시든급 뽑기가 나왔죠. 야, 되게 좋아 보인다. 로켓 블랙. 이거 검은색인데?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C급이니까. 새로운 대원을 선택해주세요. 나보다 좋은데?
니가 입어라. 나 파란색 입을래. 워머신 같아, 워머신. 메뉴에서 성과 그리고 보너스를 얻어보세요. 날 좋네요. 아 뭐야 40초? 아 이게 재건설을 하나보다. 길이 없다. 길이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된다군데. 일단은 전투하러 가죠. 출동 2화 나타나는 점. 4명에 이제 멤버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아르미가 빠져도 이길 수 있겠죠. 날 중심으로 전투 시작한 것 같다. 뭘까? 아르미가 아직 포함되어 있네. 터치하면 공 대상이 바뀝니다. 상성이 있는 직접 타입. 관심 없고요. 그냥 점사합니다. 회복해! 쭉쭉 회복해! 쭉쭉 회복해! 주위 상성이 좋아져 시설 보너스가 발송합니다. 발동합니다. 신승등 좋을 것 같다. 변신 어떻게 하니? 아, 이게 차야 되나 보구나. 보통 변신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얘네는 그냥 안면 깎고 싸우네. 그렇지. 맨손으로 싸워도 이기는데? 슈트 없이? 회복제 받아 먹어볼까? 야, 이거 일일이 다 만들어놨어. 잘 만들었다.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아 구원 주는구나. 많이 안 주네. 100원씩 줄 줄 알았는데. 그러기에는 건물이 많이 싸지. 하나하고 왜 이렇게 다 작살나 있어. 좋아 슬라이스 변신 변신. 그렇지 로켓 블랙. 로켓 블랙 원거리구나. 어 빠르다 로켓 블랙. 데미지 세고 필살기 사용할 찬스입니다. 왼쪽 슬라이스를 하면 필살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격파해봅시다. 좋아요. 워터. 와 진짜 약해 보인다. 잡았어. 좋아 잡았으면 됐어. 집을 만들면서 전투도 하는 거네. 그것도 집에서. 방어 타원 없나? 터렛 없어 터렛? 변신. 변신 빠른 것 봐라. 그래 가차없이 쳐들어오니까 변신이 빨라야지. 노래 좀 봐라. 독이야 독.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가만 안 둬. 발사. 스턴이야 스턴. 오 괜찮은데. 독도 풀렸어. 모았다가 한 번에 때려야지. 그렇지. 필살기다. 전체 공격. 전체화. 한 거예요? 워터. 그렇지. 잘 만들었다 되게. 약간 버벅이는 게 있지 않나요? 근데 버벅이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애플레이어랑 호환이 안 되는 게임 가끔 버벅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약간 그렇게 매끄럽진 않은데 딱 그런 거 상관없을 정도 잘 만들었네요. 이거 다 만들어놓은 거야 이렇게? 아, 나중 가면 이런 거 없겠지 뭐. 아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다. 스테이지 클리어 보너스에 시사 세트. 마을이 아니라 그냥 캠핑장인데 이 정도면? 밭이라고? 돈 200원. 아 돈도 주네요 만들라고. 좋아 좋아. 건설하기. 야 이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재밌게 하겠는데. 잘 만들었는데 재밌는데? 솔직히 나 만드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아 건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어 시설. 이거는 뭐야? 돈을 획득할 수 있어. 야 이런 게 있어?
와, 우체통도 있네? 식량획득이고, 아, 이게 밭이구나. 건설합시다. 건설하기 너무 좁은데? 나무 같은 거 나중에 해체해서 건설해야 되나 보다. 모종이, 모종을 심으면 마치 채소가 자라지. 곡괭이 마크를 해서 밭을 터치해봐. 돈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전투 안 해도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빔? 저기 이게 하는 게, 아, 토마토 심어봅시다. 모종 심기를 끝난 모양이구먼. 단축해보라고. 진짜 에브리타운이네. 전 에브리타운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어머니가 에브리타운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자도 왔습니다. 저번 여름에 냉풍기 받침대로 쓰다가 다 젖어가지고 버렸는데. 채소주스 먹을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탐험가가 방문합니다. 농부가 방문합니다. 뭐야 이게? 냄비 아이콘. 냄비 아이콘을 클릭해보세요. 이거? 아, 개발을 근데 농장에서 해? 채소주스. 괜찮겠다. 아, 매출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거다. 돈을 이렇게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손님도 만족할 거예요. 초대를 해봅시다. 주스 하나 만들었다고 초대를 해? 이게 무슨 히어로 게임이야. 그래, 아니 마을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 마을 히어로지, 마을 히어로. 마을에서 쇼핑할지도 몰라. 한번 지켜봅시다. 어디 어디 어디? 길 없는데? 길 없는데 쇼핑 어떡해. 어이구야. 통나무집. 야, 이거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 온갖 게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되게 컬이 좋아요. 보통 이렇게 이것저것 들어있으면은 보기 되게 지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저분하고 뭐 어느 부분 엉성한 게 있고 그런데 이건 그런 것도 없고 다 잘 돼있네요. 아니 저기 원래 저 목장 옆에 있으면 병 걸리거든요. 집 있으면은. 원래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런 거 붙여놓는데 그딴 거 알바 아니고요. 다닥다닥 붙여놓습니다. 결정. 울트라. 야, 이름 진짜 히어로 같은데. 아, 이거 눌러도 그냥 되는구나. 아이템 상점. 아이템 전화로 띠띠 뚜루루. 아무쪽에 붙잡혀 당장 못 가요. 도와줘요. 계속 스토리야? 아, 나 좀 더 즐기다 갈래.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나 같은 팀 됐네? 됐네? 180원이라고? 레벨업. 레벨업 하면은 내구도가 2배고. 내구도는 뭐야? 아, 터지는 거? 2배로 올라가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건설하자. 이런 거 다닥다닥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식이야? 아. 나는 돈을 원하거든요. 아, 이게 안 되네. 한 번에 저런 식으로밖에 안 돼. 실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 아, 건물 추가하는 거구나. 어우, 이게 뭐야? 놀이동산 건설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아, 2,000원이야? 아네. 환경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강화 설비 한번 해볼까? 건물 안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안이요. 텐트, 텐트. 여기다가 마을의 기술력이 올라갔고요.
왜 길바닥에 밥이 있냐? 아, 이렇게 자연도 있구나. 다 부셔버리면 안 되네. 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잘 만들어진 게임이네요. 이게 이제 마을을 운영하는 형식의 이제 운영 형식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약간 전투하고 싶은 게임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짜장면 먹다 보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다 보면 짜장면 먹고 싶은. 근데 이게 두 개를 이제 같이 해놓으면서 시너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게임, 종합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즐기기도 좋고요. 굉장히 생각합니다. 예전에 링크즈도 이런 식으로 마을을 만들었는데 링크즈랑 많이 다르죠. 이제 생활 기반의 능력이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자기 기지 만들면서 그 이동은 안 되냐? 내 왜 여따 박아놨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었네요. 괜찮은데? 그만하고 다음 기회에 할 것 같진 않고요. 여기까지 하고 삭제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취향에는 안 맞지만 게임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내 취향은 아니지만 건설하고 그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뭐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이만 뿅, 수고하셨어요.